실험비글 친구들이에요. 실험비글들은 귀에 이렇게 넘버가 물씬으로 새겨져 있거든요. 옆금니도 보시면 이렇게 이빨들이 이렇게 갈려 있어요. 햇살이는 이제 모대학 실험실에서 온 친구거든요. 작년 9월 30일에 온 친구예요. 같이 온 친구들이 세 마리가 더 있는데 그 친구들은 지금 되게 잘 지내거든요. 근데 저 친구는 아직은 조금 마음을 좀 덜 연 것 같아요. 이렇게 나온 친구들은 극소수고 이제 실험실에 있는 친구들이나 다른 친구들은 솔직히 어떻게 이제 결과가 되는지는 확실하게 저희도 알 수는 없죠. 동물 실험을 통해서 그러한 그 질환을 그 입증을 하고 치료제도 개발하고 또 백신도 마찬가지입니다. 전부 다 그러한 그 실험을 거쳐서 한 것들이죠. 하지만 과학적인 목표만 위해서 계속 동물의 희생만 요구한다는 것은 비인도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. 29마리가 오늘 우리 여기 식구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. 아이고 잘 왔다. 어휴 침 흘리는 거 봐. 뭐 실험실에서 뭐 듣는 소리는 철창 문 닫는 소리 뭐가 있을까요? 뭐 하늘을 볼 수가 있었을까요? 뭐 구름을 볼 수 있을까요? 뭐 오늘 모정기 아마 첫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. 괜찮아 이제 너.